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% 인하됩니다. 11일 정부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, LPG 부타는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려가는데요. 이 같은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소비자들은 리터당 164원의 휘발유, 경유는 116원, 액화석유가스인 LPG 부타는 40원 내려진 가격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전국 주유소에서 이 같은 가격 인하가 적용되기까지는 적어도 1, 2주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. 일반적으로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12일 이후에도 가격 인하 전 정유사에서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가 반드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.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재고가 남아있더라도 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들은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매일 새로운 이슈, 매일신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.